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5월 3일 일요일인데요. 자, 우리나라 4월 30일부터 연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긴 합니다만 휴가를 하루도 또 신청을 한다면 모레까지 완전 황금 연휴 맞이하고 계신데요. 자, 닥터K 4월달 마무리하면서 신규 회원 내지는 기존의 회원들 4월 한 달간 수익 공개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수익 공개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공교롭게 1등과 2등이 한 달도 되지 않은 회원입니다. 자, 1등이 4월 7일부터 그죠? 한 3주간 거래했던 같이 했던 인원인데요. 2억 4,693만 원 수익이고요. 2위는 4월 3일부터 같이 한 인원인데요. 5,350만 원 이상 수익입니다. 3위는 기존에 있던 회원 3,174만 5천 원입니다. 자, 팀K 수익 공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자, 1위부터 한번 보시자면, 자,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2억 4,693만 681원. 아, 대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위 인원 4월 3일부터인데, 뭐 4월 1일부터 일단 올려주셨습니다. 자, 5,353만 4,608원. 그리고 3위 인원이 계좌가 3개예요. 직장인입니다. 1,650, 1,0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합해서 4월달 3,174만 5천 원 수익 났다. 그렇게 일단 보고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 달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수가 비교적 고점의 저항 부위에서 조금 이전의 상황, 셀트리온 뭐 40% 먹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먹고, 셀트리온 제약 48% 먹고 하는 그런 대박 수익은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위험 관리 위주로 가겠다. 시장이 조정받을지도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일단은 순항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가입회원 3월달은 37% 수익. 천천히 보시면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고 싶어 하신 분들 문의도 많이 주십니다. 일단 닥터K를 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재생 목록을 누르시게 된다면, 최근에 또 새로운 컨텐츠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제 마누라가 진짜 주식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거 나하고 비슷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귀에 쏙쏙 들어온다 하시는 분 있으니까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한번 보시고요. 주식 투자자가 꼭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칠판 강의 해놓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먼저 보시기를, 여기 닥터K의 주식 상처 탈출 팁, 이걸 맨 먼저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제 대장정에 진입해야 되는데, 230회짜리 닥터K 주식 강의, 이것은 주식의 사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누르고 들어가신다면, 자, 광고는 스킵하고요. 여기 보시면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뭔가 이런게 궁금하다든지, 순환매 이야기하던데 뭔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1회부터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피보나치 이야기하던데 뭐지? 주식에 관한 한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전에 딱 필요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사전처럼 1회부터 천천히 봐 가시다가 일정을 잡고요. 중간중간에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다음 카페라든지 링크는 여기 들어가시면 링크 누를 수 있거든요. 누르면 링크가 연결 돼요. 한번 해볼까요? 채팅이고요. 링크를 누르시면 닥터K 카페에도 링크가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아까
수익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유료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현재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전망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전략은 나중에 오후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 이틀 쉬고 있는 동안에 첫날 저녁에는 강하게 올라가서 좋았는데요. 그대로 반납하고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다우존스가 60일에서 저항을 받고 20일 인근까지 밀리는 상황. 20일을 훼손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에 비하면 나스닥 종합은 빠지기도 좀 빠졌습니다만 밑에 한 단계 레벨업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240 정도만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미국 시장 빠진 이유는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 중국에서 진원지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독일이라든지 그죠? 미국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중 간에 상당한 마찰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지수가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꼭 받아내기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1차만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시장이 안정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또 하나, 램데시비르,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법을 가동하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약효가 증명이 된다면 수입을 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램데시비르의 코로나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추이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환율도 지금 1,220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1,200원과 1,22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높아 보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보자면 우리나라도 코스피 기관 외국인 드디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60일도 돌파하는 장대 거래 터지면서 양호한 모습을 전일 보여줬는데요. 미국 시장이 흔들리니까 월요일 날장 초반 내지는 월요일 날은 조금 흔들림 불가피할 것 같다. 나스닥도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기 직전이니까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외국인이 좀더 매수해 들어오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관에 쌍끌이가 들어온다면 장중 조정 정도를 마치고 강한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또 하루 사이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다든지 기관이 매수해 주지 않고 매도로 확 전환한다면 밑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정을 받더라도 1830 라인만 일단 잘 지지한다면 양호한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데요. 조정은 가볍게, 상승은 강하게, 그러한 패턴으로 반드시 좀 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은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셀트리온, 다음 주 전략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현재 상당히 고점 부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이루고 있습니다. 자, 20만 6천원 인근과 21만 8천원 사이에 박스권 이루고 있으니,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라는, 전략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보시면 20일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별로 좋진 않습니다. 자, 월요일 날 강하게 20일을 다시 돌파해내는 21만 1천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되어야만 이 박스권 흐름이 그래도 유지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20만 6천원 밑으로 하회하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조정, 19만원권까지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권으로 진입하게 되니까요. 월요일 아침에는 긴장을 좀 하시고 중장기 투자자라 하시더라도 하회한다면 전일 종가 내지는 20만 8천원 정도를 하회한다면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나중에 밑에서 다시 그 줄였던 물량은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쓰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께
수익 공개도 좀 해드렸고, 방송 시청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 안내 좀 해드렸습니다. 자, 나중에, 업종별, 내지는, 대표주들, 전략 제시 방송 할 테니까요. 나중에 생방송 열리면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